서플 안 짓고 더블 커맨드 갑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온니 골리앗 한번 해볼게요. 같은 편이 토스 적으네요. 토스 적으고 너무 더블 커맨드가 빠른데? 서플도 안 짓고 해가지고 인구 스트러블이 좀 생기긴 할 것 같네요. 마우스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자, 과감하게 갑니다. 온니 골리앗을 하려면은 더블 커맨드를 가야지 골리앗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입구를 막고 있네요. 한 명 적으고. 자, 과감하게 갑시다, 여러분. 네, 입구에 게이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배럭을 두 개까지 지을게요. 벙커를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벙커라 많이 조금 뽑아서 방어를 하면서 골리앗을 넘어가는 그런 빌드를 한번 구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두 개 파고. 서플 짓고요. 지금 투 커맨드 걸 지금 빨간색 토스가 봤거든요. 이러면 질럿이 나오면 저한테 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벙커 하나를 지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벙커를 안 짓게 되면 안 돼요. 상대방 투토스거든요. 일단 투토스니까 뭐 안 오더라도 안전하게 벙커 하나는 필수로 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스 100원이 되면은 이거 완성된 걸로 바로. 자, 벙커 지으라고 제가 한 이유 여기서 보이죠? 자, 벙커 수리해주면서 방어를 해줍니다. 오이씨. 좋았어. 도망가. 고치고 또 고치고요. 도망가고 고치고. 헬프 좀 와주지. 자, 일꾼 뭉치기로 통해서 방어를 해줍니다. 막았죠? 자, 일하고요 이제. 뭐야 저. 아, 살려야 돼. 살릴 수 있어요. 아, 살렸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뭐냐 완성이 됐잖아요. 바로 에드원 달아주고 이제 급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천천히 하면서 돈이 모이면은 셋이 질럿 가져가세요. 오케이. 자, 이제 배럭을 띄워주면서 시야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시야를 해놓고. 돈이 이제 아마 많이 모일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투 커맨드가 완성이 됐고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팩토리를 늘려줍니다. 자, 벙커를 제가 만약 아까 전에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털렸겠죠. 벙커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 투 커맨드 가게 되면은 벙커 안 지시면은 한번 훅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아머리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아머리 그 공업을 눌러주고 골리앗의 사업을 눌러줄게요. 왜냐면 저 골리앗을 오지게 뽑을 거기 때문에 이거 만들고요. 서플이 빨리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돈이 남는 걸로 팩토리를 더 늘려줄게요. 자, 골리앗 뽑을 준비하고요. 골리앗 그 다음에 팩토리 여기다 짓고 하나 더 짓자. 돈은 어차피 많이 쌓이기 때문에 미리 건물을 좀 많이 늘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자, 이거를 다이코 쪽에다가 릴리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올리고 엠베 올리고요. 오버로드를 좀 잡으러 갑시다. 이쪽에 오버로드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7시가 밀리네요.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소수의 병력이지만 골리앗 4기 정도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일단은 온니 골리앗이긴 한데 또 온니 골리앗이 모이면 또 강력해요. 강력한 유닛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안되겠다. 팩토리만 졸라 늘렸다뇨. 병력 이제 오지게 나올텐데. 어? 자기가 털려놓고서 뭐하는거야. 왜 털려 그러면은. 엘리 당했죠? 말 많은 사람 엘리 당했네요. 아니 뭐 팩토리만 존나 늘려. 이제 병력 나오는데. 꼭 저런 사람 있어. 자기가 털리면은 남 탓하는 사람. 저렇게 남 탓하고 싶나? 자기가 못 막아가지고 누가 못 막으래? 자 한번 갑니다. 자 한번 나가봅시다. 이거 못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아닐까요 이거? 골리앗만 계속 뽑아주면서 커맨드 하나 더 올리죠. 아 확실히 근데 골리앗 세긴 세다. 01업이 됐거든요 지금. 가자. 캐논도 금방 깰 수 있어요.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스캔 달고 혹시 모르니까 빨리 터렛도 좀 깔아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넥서스 언제 깨졌냐? 프로브 금방 잡겠죠. 골리앗이 많기 때문에. 골리앗이 프로브 또 오지게 잘 잡아줘요. 서플 잡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상황이 많이 괜찮아졌죠. 업그레이드 돌리고 서플 막 늘리세요. 커맨드 하나 더 올리자. 네, 스캔 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좀 대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올리고. 자, 슬슬 이제 골리앗 분량을 네, 센터로 나갈 준비를 할게요. 네, 병력 많죠? 11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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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11 가스가 많이 부족하네요. 역시 가스를 다 파고요. 11시 가면은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이제 히드라야 저글링을 너무 많이 썼어. 11시가 저 언니 골리야 계속 골리야만 뽑습니다. 가스가 좀 많이 든다는 게 약간 좀 흠이긴 한데 뭐 요 정도면은 뭐. 근데 사이드 쪽에다가 터렛 좀 깔아야 되겠다. 탱크는 안 뽑을게요. 온니 골리앗 탄다고 했으니까 탱크는 안 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를 올리고 탱크를
가자. 아, 골리앗 좋다. 골리앗 하면 또 대공 그 데미지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얘 뭐하냐 근데? 캐리어 가나? 아씨, 캐리어 가고 있네. 그럼 나야 땡큐지. 대공 데미지가 좋거든요, 골리앗이. 골리앗 엄청 골리앗 엄청 많어. 네, 터렛 도배를 해주고. 오케이, 끝. 엘리 당했고요. EMP, 터렛. 자, 골리앗이 센터로 모입니다, 이제. 벌써 200이야? 나갔죠. 이제 1시 쪽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1시 가자. 뚫어버리자. 이게 탱크 있으면은 그냥 뚫는 거잖아요. 근데 온리 골리앗 한다 했으니까 온리 골리앗 하는 거예요. 탱크 안 뽑고. 나머지는 뭐 이제 팩토리 오지게 늘려줘야죠. 여기다 늘리고, 여기. 아, 일단 게이트부터 깨세요, 게이트부터. 골리앗님들아.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카메라 돌리자. 스캔 때문에 카메라 돌리는 거예요. 가자,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제. 팩토리 엄청 늘리고요. 팩토리. 너도 팩토리 지어라. 너도 짓고. 가자, 올라가자, 뭐하냐. 어리버리 타고 있어. 아, 이거 일단은 게이트부터 파괴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게이트 파괴. 쭉 들어갑니다, 이제. 자, 무브 땡겨서 컨트롤 해주면서 잡아주고. 골리앗에서 뽑을게요. G키만 오지게 누르면 돼요. 다섯 개씩만 올리고. 팩토리 더 늘리고요. 팩토리 오지게 늘립니다. 팩토리 더 늘려. 있는 대로 가는데, 팩토리. 돈 있는 대로 말이야. 다크나 그런 거 안 나오죠? 캐리어 이제 나왔어. 캐리어 있어도 이제 안 돼. 골리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캐리어 많이 모이긴 했는데 기다립니다. 저 인터셉터 채우라고 해요. 인터셉터 다 내가 푸셔줄 테니까, 골리앗으로. 나가죠. 끝!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안 나와. 보라색 남았네. 보라색. 나갔다. 수고하셨습니다.